주모! 주모! 아싸! 네, 주간의 모든 한국인을 점검해보는 시간, 주간 모든 한국인, 줄여서 주모 한국인! 네,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도움 말씀에도 골다콘콜의 편집장 알팀이 나오셨습니다. 네, 궁금한 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팀입니다. 네. 네, 궁금한 게 네. 도움이 돼? 내 옆에 있으니까 뭔가 도움이 안 될 만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 네. 그냥 밤에 본 거 그냥 이야기하는 거라. 네, 그렇습니다. 또 축구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한국인 위주로 집중을 해보는 축구 리뷰 프로그램 주모 한국인, 오늘도 손흥민 선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있었고 조별예선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논란이 되었던 리그 경기도 있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무승부를 거뒀고 눈과 볼을 없애야 돼.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6라운드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팀이 패배를 했습니다. 역전패. 원정을 가서 1대1로 졌는데 아 참 이게 전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손흥민의 어시스트. 아 너무 멋있죠. 그냥 백힐을 네. 주고 아 케인이. 아 이거는 이게 본능적인 스트라이커지. 밸런스의 승리라고 봐. 몸의 밸런스의 승리와 그리고 이 공을 향한 집중력. 아,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집중력과 집중력. 근데 그 때까지만 해도 그냥 분위기가 좋았는데 아주 좋았죠. 네, 근데 이제 좀 경기가 계속 안 풀리고 막 뭐 측면에서도 그냥 버벅거리고 중원 또 이게 또 존재감이 많이들 없어 보이고 그래서 선수들이 뭐 어쨌든 전방에서 손흥민이랑 케인이랑 뭐 좀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손흥민 선수조차도 그 해리 맥과이어를 내보내고 레스터가 영입한 또 인지 소윤주. 우리 소윤주 씨가 되게 친한 와. 친한 것 같네. 약간 이름 뭐 그 배나윤이 생각나서 어쨌든 손흥민에 대한 대비를 너무 잘하고 나온 것 같아. 일단 그 막 루트가 막 다 읽히더라고. 일단 손흥민이 헛다리 패턴이 좀 많이 이제 알려졌고 그걸로 인해서 당한 선수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뭐 프리미어리그에 올 시즌 처음 입성한 선수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엄청 많이 하고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리스 원정 이후에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회복하기까지. 이게 조금 포체티노도 지난 시즌부터 조금 이거를 컴플레인 하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강조했던 부분인데 그리스 원정이 거의 한 키로수를 따지면 한 5,000km. 왕복 한 5,000km 되는 먼 거리인데 현지 시간으로 그리스 7시 저녁 7시 55분 게임이었으니까 뭐 또 10시 달해서 게임이 끝났는데 그렇지 힘들잖아 또. 뭐 믹스진 인터뷰하고 감독 기자회견 하고 일단 비행기를 타고 런던에 도착한 게 목요일 날 새벽 4시. 아. 그리고 나서 훈련장에서 그냥 스포츠에서 자서 선수들이. 아. 그러고 이제 일어나서 뭐 간단한 회복 훈련만 진행을 하고 이제 금요일에는 또 몸이 무거울 거 아니야. 어쨌든 그치. 밤새 왔으니까. 현지 언론의 뭐 표현으로는 라이트 트레이닝을 했다고 하더라고. 가볍게만.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제 레스터로 이동을 한 거지. 원정. 와 너무 타이트한 일정이다. 그게 한 56시간 정도? 회복 시간이 그러니까 56시간 정도밖에 없었다는 건데 그게 무슨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현지 시간으로 한 3시 킥오프 경기가 제일 많은데 이 레스터와 토트넘 경기는 12시 반에 킥오프를 했어요. 조금 더 아시아 시장에 맞춰서 좀 땡겨진 거. 뭔가 이제 TV 중계권과 이제 관계된 그런 식으로 이제 팀들이 이제 로테이션 하면서 12시 반 게임이 조금씩 잡히긴 하는데 하필 또 이날 또 챔피언스 원정 이후에 바로 그 원정 또 레스터 원정 경기가 12시 반에 잡혀 있어갖고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지 일단. 그래서 선수들 자체가 좀 몸이 좀 무거워 보였고. 그러니까. 근데 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먼저 해리 케인이 선취골을 기록했는데 역시나 많은 이슈가 있었던 VAR. 아, 두 번째 골에 관여했던 그 상황에서 이 손흥민의 속눈썹이 걸렸나 뭐 이런 평가가 현재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 그걸 보고 골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그치? 그냥 동일선상이다. 기존까지는. 근데 이제 VAR이라는 이제 저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나서 뭔가 이제 모르겠어요. 프리미어리그는 그 리그 3국 자체가 뭔가 프리미어리그는 진짜 세계 최고의 리그다라는 걸 그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지 엄청 디테일하고 그냥 막 미리미리 쪼개더라고. 뭐 팬들이 이야기한 건 그럼 패스가 나가는 시점도 그렇게 잘라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디테일하게 그럴 수 있겠구나. 그치? 패스가 나가는 시점은 쪼개지 않는데 사람이 나간 이 시점만 쪼개니까 그치? 이 라인만 옥사이드의 기준은
뭐 동료 선수가 패스가 나가는 그 시점, 그때에 그 전방에 있던 선수들의 움직임, 위치가 어디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VAR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또 레스터 시티에게 패배를 했던 손흥민 선수인데,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약간 주목 포인트에서 사실 1호 도움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한 잔은 마시긴 해야 돼. 마셔야지. 아, 아니, 그래도 손흥민 선수 완전 잘했으니까 마셔야 되는 게 네. 손흥민 선수가 너무 좋아. 아 너무 잘해. 그 이 경쟁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 대단하죠. 손흥민 선수 대단하고요. 저희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아, 손흥민 선수의 더욱더 멋진 활약을 기대하면서 1호 도움에 대해서 외치겠습니다. 주마! 제가 지금 아침마다 막걸리를, 월요일 아침마다 막걸리를 사니까 편의점 사장님하고 좀 친한데 사장님이 뭐 하나 막 이러면서 좀 쳐다보시더라고. 아, 그러니까 좀 대량으로 사놔야. 아, 대량으로 미리 사놓고 저희가 서울 탁주도 연락 좀 주세요. 아, 아마 연락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영국 얘기를 했으니까 뭐 한 번 더 또 기성용 선수가 오랜만에 출전했다는 소식은 또 저희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6라운드 브라이튼과의 경기에 0-0 무승부 5경기 만에 교체 투입이 됐는데 기성용 선수가 뭐 꾸준하게 잘하는 플레이를 하긴 했습니다. 뭐 킥도 코너킥도 차고 네. 뭐 짧은 시간 한 17분 정도 활약은 했지만 어쨌든 무난하게 뭐 공수 조율을 좀 하면서 패스도 전진 패스 많이 넣어주고 뭐 근데 시간이 워낙 뭐 길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뭐 정말 잘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또 일정상 존조 셀비가 나오고 기성용이 투입이 된 게 존조 셀비 몸이 좀 무거워 보였고 기성용 선수는 뭐 나오는 대로 뭐 큰 실책은 없이 평타 이상은 당연히 해주는 선수니까 네. 잘 벌려주고 양옆에 잘 벌려주고 그 다음에 코너킥 프리킥 전담을 했는데 조금 킥의 날카로움이 아쉽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성용 네. 선수가 또 좋은 소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경기 감각 문제일 수도 있는데 맞아 게임을 약간 규칙적으로 뛰지 못하고 불규칙적으로 짧게 투입되는 경기도 있고 또 투입이 안 되는 경기도 있고 그러면 사실 오히려 선발로 그냥 레귤러하게 뛰는 선수들보다 이 컨디션 조절하기가 굉장히 또 어렵다고 하죠. 또. 킥 감각이나 이런 것들로 약간 뭐 끌어올리기가 바로 끌어올리기가 좀 애로사항이 좀 있고 그거는 우리 지금 그 골TV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알 그 조기 축구하시는 분들이나 뭐 동아리 축구하시는 분들도 알 텐데 본인이 선발로 뛰지 못했을 때 그 리듬 찾기가 되게 힘들죠. 되게 힘들죠. 그리고 교체 투입이 됐을 때 그 순간에 투입되자마자는 약간 숨이 가차 오르잖아. 올려야지. 네, 맞아. 숨이 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있었고 그래도 오랜만에 교체 투입을 했다는 소식은 너무나 즐거운 소식인 것 같아요. 좀 이러면서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계속 감각 찾아가면서 그러네. 뛰어야지. 지난주에 기성용 선수가 이제 곧 뛸 거라고 했는데 뛰었네. 뛰지. 뛰어야지. 그러다 이제 점점 이제 선발도 나오고 할 거야. 좋아. 형 좋아. 네. 오스트리아의 황희찬 선수. 요즘 주모의 거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건 딸고 시작해. 이거 따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황희찬 선수가 새로운 별명이 생겼다고 전 들었어요. 빠른데 은바페 선수처럼 빠르지만 이제 황소기 때문에 요즘 최근에 황희찬 선수의 별명은 이제 은메페. 일단 황희찬 선수의 좋은 활약에 외치겠습니다. 주마! 주마! 네, 챔피언스리그 헨크와의 경기에서 한 골 2도움. 너무나 잘했던 잘집을 끄고 이번 시즌 첫 번째 챔피언스리그에서 이렇게 좋은 승리와 움직임을 보였던 자체가 너무나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짤츠부르크 팀 자체가 한 25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복귀를 했는데 물론 이제 1차전 상대가 뭐 비등비등한 헨크. 벨기에 팀인데 그럼에도 어쨌든 그렇다 쳐도 챔피언스리그 무대라는 게 일단 또 상대방이 어떤 팀이든 간을 떠나서 25년 만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선수들은 다 처음 뛰는 거잖아요. 그렇지. 대부분 다른 팀에서 뛰던 선수들도 있지만 황희찬도 예선은 4경기 한번 뛰어봤었지만 네. 어쨌든 그런 꿈의 무대에 처음 들어간 선수들 대부분의 선수들이 정말 짜여진 조직력을 잘 발휘를 했고 너무 좋아. 그 안에서 또 황희찬 선수는 자신의 그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했더라고. 축구에 눈을 떴다는 느낌. 축구에 눈 떴지. 옛날에는 그냥 직선만 가든 한쪽만 가든 진짜 황소처럼 불진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생각하는 황소 눈을 떴다는 그런 느낌을 또 받았는데 근데 홀란드 선수도 요즘 너무 잘하는데 둘의 호흡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톱으로 많이 게임을 나오는데 황희찬과 홀란드가 서로의 움직임을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이 도움, 황희찬 선수가 올린 이 도움도 홀란드한테 갔던 패스였잖아.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첫 번째 그 상대가 실수를 했을 때 몸싸움으로 상대방의 수비를 이겨냈어. 이겨내고 볼을 빼앗고 이제 홀란드한테 주는 그런 움직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순간 포착하는 능력과 자신의 기존의 장점이었던 몸싸움, 이제 거친 이런 피지컬을 활용한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제 움직임이 구성이 되더라고. 나는 다음 시즌이 너무 기대돼. 이번 시즌에 진짜 부상 없이 잘 맞춰서, 그럼. 잘 맞춰서 좋은 혜택들 받고 계속해서 지켜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그 경기에서는 워낙 짤지부르카 잘 나가다 보니까 8라운드 린치와의 경기에서는 주전들을 다 대거, 뺐지. 대거 결장시켜서 진짜 거의 질 뻔한 경기가 뭐 2대2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는데, 요것도 약간 살짝 기분 좋은 포인트가 주전들 대거 결장할 때 그냥 결장 안 하고 뛰면 조금 겉도. 주먹! 그리고 또, 아, 왜 이렇게 한국 선수들의 골 소식이 없지라고 했었는데, 이재성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아, 이제는 뭐 이재성 뒷전이긴 합니다. 선수의 골은 어떻게 보셨어요? 피지컬 뭐 이야기가 많이 기존에 있었는데 또 헤딩골로 그니까. 머리로 또 이번에는 뭔가 프리헤드도 아니고 이제 경합 과정에서 진짜 옛날 호날두처럼 높이 수비철래하고 콱 찍어버리더라고. 몸이 가벼운 게 느껴졌고, 그렇지. 7라운드 하노버와의 대결에서 팀은 1대2로 패배를 하긴 했는데, 아, 이재성 선수 말고 난 보이지가 않아, 그 경기를 보면. 사실 지금 뭐 홀슈타인 키엘이 뭔가 이 공수 밸런스 좀안 맞는 느낌이고 뭐 중간에 패스미스도 많고 아유, 두 잘못을 두 자꾸 이게 뭐 쉽지만 말하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또 하위권 팀에서 이렇게 혼자 또 독보적으로 게임을 골을 넣고 게임을 치른다는 게또 이성 선수만의 또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죠. 근데 팀이 올 시즌에 이제 6골을 넣는데 리그에서 그중에 4골을 책임지고 이 있는. 정도의 지분이면은 뭐 이재성네 팀이라고 할수 있지. 지금은 뭐 진짜 그렇게 말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지금 활약이고. 어쨌든 지금 이재명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는 뭔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나 이제 측면에서 많이 쳤지만 이번엔 최전방 또는 뭐 처진 스트라이커 뭐 물론 또 기존 포지션 측면까지 뭐전 포지션을 아우르는 그런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겠어요? 한잔 마시죠. 이게 우리가 앞에 이제 선수들 좋은 활약 펼치면 몰아넣으니까는 우리 좀 시작하면서 한 세네 잔을 그때 분배도 마셔.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여튼 마실 때또 마실 그냥 때 마셔야지. 몰아치고. 그다음에 이제 잠깐 또 풀타임을 뛴 황의조 선수 아 프랑스 리그왕 6라운드 브레스트와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 근데 또 황의조 선수가 오른쪽 윙으로 출전을 하면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그 뭐 포지션이 뭐 측면 윙으로 나오긴 했는데 왼쪽도 갔다가 오른쪽도 맞아. 갔다가 이제 불이양 그 스트라이커 불이양의 아. 움직임을 살짝 보면서 중앙으로도 침투를 하고 근데 경기 내내 보니까 이제 그 불이양이나 아니면 뭐 다른 공격 뭐 동료들과 대화를 좀 이렇게 시도를 하는 많이 것 같아요. 하더라고. 호흡도 좋아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제 동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뭐 어떤 언어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같이 생활하고 훈련하면서 뭔가 친밀감도 생기면서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그게 뭔가 경기력으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이제 백승호 선수. 같아. 자, 7라운드 하이덴하임 원정에서 팀은 0대1로 1대0으로 패배를 했지만 선발 두 경기 연속 선발 출전. 네. 이것도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한 78분 뛰었죠. 그리고 팀이 백승호 선수에 대해 거는 기대가 좀 크다라는 게 느껴진 게 네. 백승호 선수만을 위한 미디어 데이를 했습니다. 지난주 현지 시간으로 지난주 화요일이었는데 그 독일 기자들과 직접 인터뷰를 한게 없어서 왜냐면 이제 영입하자마자 A매치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 기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백승호 선수만을 위한 인터뷰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줬고 거기서 또뭐 독일 기자는 아니고 한국 기자지만 이제 골닷컴 아, 코리아에 그 저도 정재현 기자가 또 정재현 이제 초청을 기자가 받아서 가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통역이나 이런 그렇죠. 부분도 도와줬죠. 도와주고 백승호 선수가 뭐 독일 기자들의 질문들도 그랬어. 일단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으로서 그런 어릴 적부터 그런 이제 해외 저기 바르셀로나 유명한 선수들과의 그런 뭐 훈련들 그렇죠. 그런 경험들을 잘 이게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거는 기대도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또 다림 스타트가 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차범근 선수가 뛰긴 했지만 잠깐 뛰었죠. 군대 문제 한 때문에. 경기 떴지.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그치? 거기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아 우리 백승호 선수도 군대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아. 아쉬움을 토로할 정도로 이 다림 스타트의 뭐 지역지나 독일 언론에서는 백승호 선수의 활약을 정말 기대하고 이 선수가 이번에 이제 도쿄올림픽 내년에 있고. 참가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뭔가 이렇게 그렇죠.
병역 혜택에 대한 그런 부분도 뒤따라올 수 있는 건데, 근데 뭐 아직은 모르는 거고 또 뭐 일이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니까. 젊으니까 그것보다는 일단은 자기가 뛰는 게 먼저고. 백승호 선수에 대한 소식을 너무 궁금하신 우리 여성 팬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아유 보셔야지. 네, 저희 꿀TV에 백승호 선수에 대한 밀착 영상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네, 잘해. 그런 부분들. 네. 제 영업이에요. 주모! 네. 이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강인 선수 팀에서 입지가 조금씩 넓혀지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주중에는 최연소 출장 챔피언스리그. 챔피언스리그요. 발렌시아 구단의 외국인, 외국인 선수 기준으로 최연소 출장. 최연소 출장. 그리고 일단 챔피언스리그 원정 1대0으로 기분 좋은 승리를 마치고 라리가에 돌아왔는데, 라리가 최하위 레가네스랑 경기를 했는데 너무 아쉬워. 조금 아쉬운. 너무 아쉬운 게 이제 무승부. 팀이 조금은 감독이 교체된 이후에 조금은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많이 뒤숭숭한 사실. 네. 이강인 선수는 조금씩 출전 시간을 늘려나면서 그 자신의 뭔가 이제 팀에서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부분은 이강인 선수에게는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은 레가네스와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둬야 하는데, 나는 이때 되게 높게 평가해주고 싶은 게 코너킥을 또 전담하는 거. 아, 그렇죠. 네. 코너킥을 전담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점점 성인 선수들 사이에서 자신감을 또 얻어가는 걸 우리가 또 확인을 한 게, 그 네이버 포스트 가면은 이제 발렌시아 공식 계정이 있고, 네이버 TV에도 발렌시아 공식 계정이 있는데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뭐 챔스긴 했지만 당당하게 이강인 이강인 막 껌도 막 껌 심리형이 없어 이거 우리 막내요. 그렇게 또 적응을 하면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좋은 활약 저희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모! 황인범 선수가 31라운드 콜럼버스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또 황인범 선수 계속해서 많이 뛰고 있는데, 황인범 정경기 출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작년 3월에 아산에서부터 K리그를 시작해서 거의 1년 6개월간 휴식기 없이 뛰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밴쿠버가 인조잔디예요. 인조잔디예요. 흥경기장이. 그리고 100% 인조잔디라. 네. 사실 적응하는데 애를 먹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겠지. 네. 본인이 해외 진출에 처음 나가는 건데 멋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예, 네. 그렇죠. 네. 그다음 읽어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진출 첫 해에 선배들이 뭐 어떤 조언을 했고 선배들 통해 어떤 것들을 배우냐 뭐 이런 얘기에, 뭐 해외 진출 후 유럽, 일본, 중국에서 뛰는 선수들이 느끼는 외로움이 무엇인지 실감하고 있다. 또 형들, 뭐 구자철, 기성용 선수를 더 존경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형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은퇴 무렵에는 박수를 받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벌써 하게 됐다. 좋은 길을 닦아주신 형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도 내 위치에서 분발해서 한국 축구에 좋은 도움이 되고 싶다. 너무나 만족스러운 후배야. 내가 자철이 형, 성룡이 형이었다면 막걸리 한잔 따라줬어. 나는 인뱀이 소고기 사줬어. 오늘도 저희가 주간 모든 한국인, 저희가 1편은 조회수 1800회, 2편은 조회수 1300회 정도 나왔는데, 저는 이번 3편에 한 2000회는 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 좀 따주세요, 좀. 노골적으로 좀 도움을 그냥 서울탁주 연락 오지? 네, 저희 서울탁주가 갑자기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도 이번 주도 너무나 신나게 주간 모든 한국인들을 점검을 해봤는데, 저희가 진짜 언제쯤 만취를 할 것 같아요? 그 한 박싱데이 봅니다. 박싱데이 때?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에도 주간 모든 한국인, 한국 선수들의 맹활약에 저희가 만취하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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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